자기 전에 얘기 조금 나누고 음악을 쫙 이렇게 듣는 시간을 한번 보내볼까 하는데요. 그 이랑님은 사실은 그 작년에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최우수 포크 노래상을 수상하셨고, 그리고 나서 뭐 한 2, 3일 전에 집주인께서 월세를 올리겠다고 하셔서 제가 작년에 살았나? 작년에 월세가 50만 원이라서 트럭비로 50만 원을 팔았는데 이제 55만 원이 된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신데요. 이랑님 앞으로 많이 여기 지금 행사 주최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랑님을 보시고 많이 불러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받으시고 지금 어떤 생각으로 오셨을까요? 섭외 담당을 해주는 친구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냥 약간 전달받기로는 며칠에 시청에 몇 시까지 가라 이렇게 해서 지금 오게 되었는데요. 오기 한 2, 3일 전에 저야 비로소 성평등 주간이라는 것을 듣고 그 행사라는 것을 듣게 깨달았습니다. 그 막상 와보시니까 오늘 뭐 좀 미투 미투유 관련해서 이제 공연 시간 짧기 때문에 긴급하게 첫곡으로 평범한 사람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추가하고 싶었던 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공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공저자로 참여한 나다운 페미니즘에 했던 원고처럼 만화로 뭔가 표현하거나 글을 쓰거나 아니면 제가 영상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한테 일을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그 네이버에 이랑 치면 제 인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가 다 나오는데요. DM이나 쪽지나 편지 써주시면 열심히 읽고 돈 적당히 주시면 뜻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으로 불러주셔도 저랑 혜지가 둘 다 보살 수 있어서 아주 좋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곡을 긴급하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공연 시간이 짧아서 긴급하게 작년에 트로피를 알게 해줬던 신의 노래라는 고마운 곡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곡을 들려드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내가 일태면 내가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에 대해 정작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말과 말 사이에 웃겨만 찾기에 바빴다 나는 가지 않아도 되는 파티에 그 대답을 알 수 있을 만한 어른이 돼.
감사합니다. 활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높으시네요. 많이 초대해 주시면 좋겠어요.